자, 필요하신 분 입장합니다. 짜잔. 자, 자, 클라이막스 깐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스타버스라는 따끈따끈한 신규 팩이 또 출시가 돼버렸어요. 아니 이거 뭐 클라이막스 다 모으지도 못했는데 아니 벌써 또 신규 팩이라니요.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. 어찌됐지해서 오늘 스타벅스 아니 스타버스 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 팩에서는 아르세우스 울트라 레어랑 그리고 무려 미샤몽 특일이 나온다고 해서 그 두 개가 핵심일 것 같아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스타벅스 예 그냥 스타벅스라고 부를게요. 이게 아니 요번 요 스타벅스는 공인율이 좋다는 얘기가 많던데. 아 요새 진짜 저 흐름 너무 좋단 말이에요. 한번 가보자. 진심 장착 온. 아 이번엔 또 저에게 어떤 친구들이 찾아와 줄 거예요. 너무 기대돼. 아 신규 팩이라 그런가 어째 더 설렌다. 첫 번째 바로 까보자고요. 누구지? 뭐야 시작부터? 번쩍이가? 자 나시 좋구요. 딥상어동 찌르버드 히드런 리자몽 브이스터 카우링스타 밤마늘의 몽. 야 리자몽 브이스타네요. 좋았다 좋았다. 요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팩에서 말이죠 브이스타 등급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. 브이맥스를 넘어선 브이스타. 리자몽도 근본 포켓몬이라 겁나 인기 많잖아요. 이게 한 번에 바로 나와주네. 이거 진짜 해자팩 각인데? 제가 요새 또 꿀팁을 봤는데 이게 탑로더에 그냥 넣으면 이게 다시 카드 꺼낼 때가 겁나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뒤에 인덱스 스티커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쉽게 쉽게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요. 우리 자몽이 어서오구요.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? 바로 봅시다. 샷 짜잔 짜자자자자자. 나 처음에 근데 카드팩 이거 뜯기 힘들었는데 노화가 생겼나봐. 잘 뜯긴다. 어 이번에도 설마? 얘가 몰려있냐? 도롱충이 딥상어동 오또꽁 아르세우스까지! 우와! 이것도 꼭 무조건 나왔으면 했거든요. 바로 나와주네. 기분 너무 좋은데? 이거 흐름 너무 좋다. 오늘 이러다 특일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? 요새 흐름 거의 찐 다이아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가재군 거기에 불꽃숭이. 얘가 몇 세대죠? 5세대인가? 6세대인가? 나시 거기에 에레키불까지? 리자몽까지 나와준다고? 야 이 팩 뭐야 설마 갓팩 각인가? 이거 리자몽 V와 V스타를 한 번에 얻었어요. 아니 이게 첫 번째 카드팩이라 잘 뜨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앞에서 전부 다 뽑아버린 것 같기도 해.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여기 팩에서 제일 뽑아야 무조건 뽑아야 되는 애들 3개는 다 등장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버섯고 패골몽 찌르호크. 그 앞에서 확실히 다 뽑아버리니까 계속 일반 팩들만 등장하네요. 이러면 기대할 건 SR과 울트라레어인가? 이번 팩 흐름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자. 한바이트 옵! 왔다 왔다 왔다. 누구니? 삐삐야. 자 앞에서 재물 싹 받쳐주고 라이츄 등장이요. 오 제가 이 라이츄 V형태는 처음 봐요. 반갑다 나의 컬렉션에 어서와. 뽑는 맛이 나네.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서. 그동안 다른 팩들 봉입률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확률 조정해줬나요? 포켓몬 코리아에서? 관계자분들 특일 확률 좀 더 올려주세요. 찔빡이 가재장군 치라미. 오 파이어. 와우 파이어 진짜 예쁘다. 어 이거 레어인데도 그 일러스트가 퀄리티 완전 해코퀄인데? 불꽃이 하나하나 살아있어. 자 V스타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. V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V스타 파워를 가진 포켓몬이다. 대전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V스타 파워. 아 이게 거다이맥스 예 V맥스 진화처럼 그 포켓몬 게임할 때 딱 한 번 변신할 수 있는 건가 봐요. 아 V스타 카드들이 진짜 예뻐. 이게 은색 테두리가 진짜 깐지야. 엘풍이 V? 아 잠깐만 얘는 어디서 나오네요? 얘 소드실드에서 나오는 건가? 바이송이 타격기 비번이 와우. 와 이 루카리오도 제가 옛날에 XY 플레이했을 때 메가 루카리오 그거 한번 가지나 시켜본 기억이 있어서 애착하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. 난 이게 어쩔 때 보면은 V보다 요 레어 일러스트들이 더 이쁠 때가 많거든요. 일러스트 비교해봐도 꿀리지가 않아 레어가. 기어르 오. 럭시오 드라시노 도롱마담 쉐이미 브이
얘를 요번에 쉐이미를 좀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얘 V스타도 있고 SR도 따로 있던데 특일은 없고요. 노즙목은 언제나 환영이야. 자 이제 한 10팩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얘네들한테 좀 물어봅시다. 아 리자모 알세? 여기 안에 네 친구 누구 있었어? 네 그 보스 누구야? 대체 카드 깔 때마다 왜 이러는 걸까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기대해도 좋다고? 자자자 딥상어 동찌르버드 퍼포니 히드런 파이어라. 잠깐만 슬슬 중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어제 약간 불안이 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어 이제 한 6팩? 헐! 맨 마지막에 나와주려고? 아 요새 이렇게 유튜브까지 깔끔하게 잡아주냐? 좋아! 후반부에 한번 나와보자. 이제 진짜 등장할 때 됐어 슬슬. 누구니? 불꽃송이 플라이고 무이! 굿굿굿 더블레어? 아 V스타 한 개만 더 주면 안 될까? 아 V스타 하나 더 갖고 싶은데. 아 근데 확실히 좀 레어카드 잘 등장하는 것 같다. 이제 퓨전아츠 깠을 때는 진짜 봉입률 레전드였거든요. 거기서 뮤를 얻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서 퓨전아츠는 이 혁진 뻗고 나서는 쳐다도 보기 싫어. 아 그래요 이거 난천의 패기 요 카드가 이게 SR로 나오는데 아유 제발 뭐라도 주면 안 되겠니? 어 이 네 팩밖에 안 남았는데? 파오리! 야 파오리 이거 일러스트 귀엽다. 쉼보러 꼬링크 버프니랑 토대부기. 야 반세팩 야 진짜 마지막 팩이 나와준다고? 매그마? 시르코? 매그마 번? 야, SR이 설마 아예 없진 않겠지? 나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데? 아 제가 SR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은 없어요.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? 니들 대장 이때매! 남은 두 팩 중 하나 어 섞고 거꾸 파스 하이퍼볼 한 칼이야. 아니 설마 아 설마 장난치지 마. 아 진짜 마지막에 나온다고? 아 남은 팩 단 한 개. 여기에 무조건 SR 이상기 들어있어야 돼요. 제발. 에이 아 깠어요 깠어. 누구 있니? 누구니? 오 뭐가 있어 설마 저게리니? 나 기대하고 있는다. 해골몽 찌르꼬. 자 앞에서 진짜 재물 야무지게 바쳤다. 팽돌이 걸룩 앗! 오! 난초의 팽이 하이퍼레어! 오! 괜찮은 건가?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하이퍼레어 별로 안 좋아해요. 이거 안 좋아. 그냥 SR 카드가 더 예쁘단 말이야 이거. 저는 이거 SR로 갖고 싶었는데 이거 혁진이의 저주가 아직 덜 풀린 것 같아요. 아쉽다! 아르세우스 특유! 리자몽 특유! 어림없는 소리!